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 heart로 이어진 마지막 표현 자세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문장입니다. She sang her heart out. 직역해 보죠. 그 여자는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데 노래 부를 때 심장이 밖으로 나옵니다. 이게 직역이죠. 그만큼 마음을 다해서 노래를 불렀다. 심장이 밖으로 나올 만큼 말이죠. 진짜 나오진 않겠죠. 마음을 다해서 노래를 불렀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He has your best interests at heart. 그는 너의 최고의 관심사를 심장에 둔다. 이게 직역이죠. 그 말은 그가 굉장히 신경 써 관심 갖고 노력해 주는 것은 너의 최고의 관심사다. 이거 이상하죠? 너에게 최고로 잘 되는 일, 너에게 좋은 일들, 너의 관심사에 부합하는 일들, 그런 것이 마음속에 담겨 있다. 즉,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은 너가 잘 되기를 계속 바라고 여러 가지 일도 해주고 그렇다란 의미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문장입니다. My heart is in my throat. 직역 그대로 가보죠. 나의 심장이. throat 하면 목구멍이죠. 목구멍에 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올라올 리가 없죠. 이 말은 그만큼 긴장하고 두렵다라는 뜻인데요. 약간 비슷한 것이 my heart is pounding. 그럼 심장이 마구 뛴다. 쿵쾅, 쿵쾅 이런 느낌이죠. 물론 이럴 때는 두려움보다는 좀 긴장된다. 그런 느낌이 있긴 한데요. My heart is in my throat. 와 거의 비슷하게 써도 지장 없습니다. 두 표현 모두 반복해서 활용해 보시고요. 그 다음 문장입니다. It's a light-hearted costume. costume은 영화나 연극, 어떤 무도회 같은 데 입는 복장이죠. 그럼 light-hearted는 뭡니까? 가벼운 마음의? 이게 뭐죠?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좀 마음을 가볍게 해주는 그러한 가볍고도 경쾌한 옷이다. 그런 느낌이죠. 그 옷을 보면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가벼워지고 재밌어지고 그런 느낌이 들죠. 심각하고 무겁고 그런 것과는 거리가 먼.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광대 복장을 하는데 재밌어요. 그런 느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 상황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정말 하고 싶어 하는데 여러 가지 조언도 있고 또 상황도 그렇고 해서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하는 경우 있죠. 그런데 마음속 어디선가는 해라 해라 라는 그런 소리가 들려요. 그럴 때 just follow your heart. 그 말은 뭐죠? 그냥 너의 마음을 따라라. 마음 움직이는 곳으로 그대로 따라가라.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오늘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든 it로 표현을 해보죠. 그리고 그것이 너의 마음 가장 아픈 곳, 가장 약한 부분을 때립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하죠? 일단 it will hit you. 너를 때릴 거예요. 어디에요? In your heart. 사실 주변에 보면 심장 수술 받다가 좀 잘못되시는 분들이 있죠. 살짝만 심장에 무리가 가거나 잘못 이렇게 만져도 혹은 건드려도 심장이 죽을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만큼 가장 아프고 취약한 곳이다. 그런 의미도 전달될 수 있죠. 그리고 만약 강조하고 싶다 더 한층 더 그러면 right in your heart 그렇게 표현하시면 한층 더 강조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지난 몇 번에 걸쳐 heart가 이루어내는 여러 가지 표현들 하나하나씩 다루어 봤습니다. 자세히 반복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면 좋겠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high, tall, 보통 키가 크다, 높다 이런 의미가 되는 두 표현인데요. 차이가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